네, 반갑습니다. 2월 2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꽃바이올 마감 시황 지급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치시면,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면 항상 구독하기 꼭 하셔가지고, 매번 이제 알람을 안 울리게 할수 있어요. 그 부분 자체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꼭 챙겨서 볼수 있는 그렇게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기 꼭 하세요. 자, 가입 문의하실 수 있는데 MTN이나 아니면 010-2638-039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휴대폰으로 연락 주시는데 그게 지금 저한테 없어요. 제가 지방에 집에 놔두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 오늘 0.4%가 장 후반에 좀 빠져버렸고,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자, 0.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18원 74전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1.67%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2.7%. 마지막에 급락세가 좀 나타났어요. 급락세가 좀 나타나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환율이 1123원 65전입니다. 자, 요거 수정을 좀 할게요. 뭐 앞에 그 얘기하면 말이 또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적인 말씀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에 거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오늘 크게 급락을 했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조금 빠질 것이다. 하방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다만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2230포인트 자체를 이제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 2300포인트가 올라가는 자리죠. 근데 거기에 대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상당 부분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되고요. 여전히 시장 자체는 2150포인트가 열려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족분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뭡니까? 신고가 가는 종목을 지금 쫓아가면 상당히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항상 가격적인 부분을 조금 신경 쓰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지수는 하방에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보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2150포인트를 한번 터치를 해줄 것 같아요. 그거를 좀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750포인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제 강하게 뭔가 힘을 받아가지고 빵 쳐줘야지만 착착착착 이렇게 올라 다음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힘이 좀 부족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고가 권역에서 결국에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이 이번엔 이익신에 대한 물량 또는 악성 매물이 돼버렸기 때문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어느 정도의 조정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조정폭 자체가 상당 부분 좀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715 밑으로는 한번 내려와 줘야 되지 않겠나. 여기 이탈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제가 레버리지나 인덱스를 지금 사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항상 이 하방이 열려 있을 때는 우리가 올라가더라도 지수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씩 조심하면서 좀 하셔야 돼요. 다만 이런 일로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대신에 빠진다는 것은 미리 몇 번을 언급을 해드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투자라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신고가 매매는 안 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전기전자 업종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오늘 일단 SK이닉스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제 7만 원대까지 빠져버렸어요. 어제 제가 한 7만 1천 원, 뭐 7만 2천 원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하락폭이 좀더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밑으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과하다고 저 판단해요. 차라리 이 자리 밑으로는 우리가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어차피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반도체 업황이 한 번만에 꺼지기는 어렵거든요. 지금은 여기 고가 권역 78,000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 거래량이 터졌던 것은 이 부분은 매도에 대한 부분으로 볼게 아니고 누군가는 매도를 했겠지만 누군가는 매수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그러면 체결이 됐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7만 원 밑으로는 우리가
차라리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더 시장을 바꿔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도 오늘 빠지는 모습인데, 거래는 탁 튀었죠. 결국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 그래서 제가 45,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요 자리보다 좀더 밑에까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순차적인 분할 매수 관점은 긍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다만 그폭 자체는 한 43,000원, 43,5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한번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만 확 빠지는 부분이 아니라 차라리 삼성전자를 조금 지키면서 다른 여타의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가 그냥 이대로 그냥 무너지기에는 3월 달에 그 판매가 이루어지는 신제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하반 경직성이 좀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내리꽂아 버리는 모습들인데요. 삼성전기는 삼성전자랑 마찬가지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위험한 자리는 아니에요. 위험한 자리 아니고, 오히려 반등 넣으면 다시 한번더이 자리 12만원대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 10만 5천원대 밑으로는 긍정적이고, 만약에 10만 5천원대 무너지더라도, 그때는, 뭐랄까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지수 자체를, 아, 오늘 이걸로 인해서 쫙쫙쫙쫙 빠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좀 오바고요. 그냥 건전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순간에 건전한 조정이 발생했다. 대신 지수는 좀더 2150포인트까지는 한번 더 흔들릴 수 있는 과정이 연출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잔 마실게요. 저희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뭐물 마시는 거 편집해서 올리고 그런 거 힘듭니다. 그냥 제가 한 번만에 딱 찍어서 다이렉트로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해 말씀 좀 드립니다.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가 오늘 올랐는데, 아, 이제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뭐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면서 이런 일 겪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아니면 이번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2017년, 그리고 2016년, 2015년, 2014년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발목을 잡는 것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았다 하면 이제 시장이 또 출렁거리면서 또 시작을 하죠. 뭐 이틀 연속 빠질 때도 있고, 그뭐 이틀 동안 뭐6% 가까이 빠질 때도 있고, 지수가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제가 방송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 것만으로도 소멸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왔던 것만으로도 시장은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부활을 해버리니까 경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있던 종목군들이 그냥 한 번만에 다쫙 빠져버리죠. 경협이랑 상관없는 섹터군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번에 회담이 결렬돼서 누군가는 지금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정치적인 걸 떠나가지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가 있어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깽판을 놓고 김정은이가 깽판을 놓은 것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이건 예상이 안 됩니다. 이럴 때 빠져버리면 내 돈이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팔지도 못해. 짜증만 나요. 제가 앵간하면 평일에는 술을 자체를 안 마셔요.
왜냐하면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막 정신이 조금 혼란스럽고 그런 거 싫어해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소주 한잔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부분은 맞출 수가 없어. 왜냐? 내가 트럼프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김정은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두 다알 수가 없어요. 분석 자체가 안 돼. 짜증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 노력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오늘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실망을 좀 많이 했던 게 제가 한국사 1급 자격증을 작년에 땄었거든요. 그냥 이제 역사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될것 같아서 땄는데 이제 구한말로 넘으면 그때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오만지라를 다 뜹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결정은 트럼프가 했는데 그래서 서명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른 피해는 그걸 결국 누가 보느냐? 그때도 국민들이 봤고 지금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우리가 무슨 죄길래? 내가 경협주 잘될 거라고 해서 사봤는데도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 원통한 마음을 누구한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때 방산주 빅텍이 올랐다고 해서 이 방산주가 상승해서 아예 기분 좋다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이렇게 결렬이 돼가지고 주식시장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10명 중에 3명은 좋아하겠지. 하지만 주식을 하는 사람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결국엔 내 재산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참 그런 부분에서 진짜 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봤다는 거에 대해서 씁쓸했어요. 씁쓸하고 지금도 그래요. 경협주가 이렇게 터질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한번 같이 볼까요? 그냥 금강산 관광주가 거의 하한가 같죠, 지금. 개성공단 관련주가 거의 하한가까지 갔고, 철도 관련주 거의 하한가까지 갔고요. 가스관 거의 하한가까지 갔고요. 남북농업주 마찬가지였고요. 화장품 관련 없는데도 빠졌고요. 2차전지 관련 없는데도 빠져버렸습니다. 백신주 빠졌고요. 기계주 빠졌고요. 철강주 빠졌고요. 화학주 빠졌습니다. 정유주 빠집니다. 완성차 빠지죠. 오일이 장비 더 빠졌어요. 수소차 다 빠졌어요. 체제임금주 다 빠졌고요. 5G 다 빠졌어요. 과연 주식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안 돼요. 저는 좀 그랬어요. 지금이 딱그 역사 공부를 할때 구한 말과 비슷한 느낌에 또 다시 한번 더 들었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외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휘둘려야 되는구나. 뭐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구나. 개성공단이 개성이 있더라도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힘이 없으면 미국의 허락이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구나. 금강산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구나. 우리나라 증시도 결국에는 외국인들 마음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할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에 대한 리스크라도 한번 언급을 해줄 걸. 리스크에 대해서 그런 후회가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방산주가 올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빅텍이 올랐거든요. 빅텍 오늘 마지막에 25% 올랐는데 이런 상승은 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고 요 자리까지 한번 반등 나옵니다. 한 3,400원대까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 나오는데 반등 나오더라도 이건 사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을 본다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등은 나오지만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월요일장에는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경협주인데 앞서 이제 기자회견을 제가 다 봤는데요.
일단 이제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남았어요. 일단은 월요일장부터 이 하락세가 좀더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월요일장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돼주기 위해서는 이 주말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코멘트가 중요해요. 그런 역사적인 부분 자체를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코멘트라도 좀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조금 봐야 되는 자리고요. 종목군들 하나씩 조금 한번 잡아드릴게요. 일단 아난티 같은 경우에 지금 오버돼서 조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전고점에 가지 못하고 빠져버리면서 차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이 28,000원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다시 한번 잡혀버렸고, 실제적으로 지금 28,000원 자리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이제 빠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이제 밑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 자리 보이시죠? 마지막 자리 한 18,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18,0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보유자의 관점에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마찬가지 현대 엘리베이터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경협주 유명 종목을 한 번씩 다 볼게요. 주말이고 하니까 조금 느려져더라도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밑에 매집을 해서 올렸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냥 86,000원, 87,000원까지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좀더 관망에 대해 필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원, 이 종목군도 일단 뭐 이제 매수 추천했던 가격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 신원은 만약 다시 한번 더이 2,100원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이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것도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할 거라고 보는데 이 2,100원대가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왜 월요일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오늘부터 3일절, 다음 3월 2일, 3월 3일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성을 차리거든요. 이성을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은 조금 비성적인, 감성적인 하락이 좀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같이 보시면, 얘기하면서 짜증나요. 참, 진짜. 김정은이도 김정은이지만, 트럼프 얘도. 미안합니다. 이게. 일단, 요런 종목,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4,300원대, 4,320원 정도 봐야 되거든요. 요 자리가 마지노선 자리입니다. 요 4,320원. 지금 요런 것들이 이제 고가 권역에서 시세가 한 번씩 났기 때문에, 만약에 요 자리가 이제 왜 중요한, 이때까지 얘기했던 종목들 다그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런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세가 이탈되면서 세력들이 다음 기회를 봐요. 지금은 아직까지 다음 기회를 볼 때는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아직까지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너져버리,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버려요, 그냥. 오히려 세력이 남아있더라도, 아이씨, 이번엔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장기가 어떻게 되냐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지켜주면, 그래도 조만간, 한달 안에 다시 한번더 반등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뭔가가 다시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얘기했던 자리들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냥 제가 사채 쓴다 했잖아요. 그 얘네들 사채 쓰면서 그냥 6개월에서 1년 딜레이 시켜버려요. 아니, 어차피 뭐안될거 아니고 그냥 시간적인 좀 벌다가 그때 다시 한번 올리지 뭐. 이런 마음을 가져버린다. 임시 휴업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가격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화전자. 잠깐 보면 차라리 이런 것들은 이제 더블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은 이 하방에 대한 지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한 12,8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12,700원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12,700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 그래서 이런 거는 월요일장에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원하게 빠졌는데 오늘 봐요. 딱
이 자리에서 잡아주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저런 자리들이 무너져버리면 현대로템도 올렸다가 이 자리에서 잡아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요거는 똑같이 24,000을 봐야 돼요. 만약 24,000원대가 무너지면 그때 투매 나옵니다. 투매 나와요. 만약 월요일장에서 갭 하락 뜨면 그때는 무조건 끊어줘야 돼요. 일단은. 요런 것들은 제가 그 강연회 때 항상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이 어떻게 매집하는지 가르쳐 드렸죠. 그 방법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24,000원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조금 들고 있을 만한 종목이, 우리 대아티아이하고 에코마이스터까지만 볼게요. 대아티아이 같이 보시면. 하락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이 3중 바닥을 만들지 안 만들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가자 한 6,400원대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한요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만약 6,400원 무너지면 그때는 이렇게 약간 움직이다가 확 빠져버립니다. 이 고가 권역이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다 이거를 버티지 못하면 하락세가 상당 부분 나타납니다. 그거를 조금 염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상사태예요, 여러분. 지금 이 뒷그림이 어느 정도 드러날지 알기 때문에 열이 받는 거예요, 저는. 6,400원대 보셔야 돼요, 대아티아이는. 그리고 에코마이스터. 아, 참, 왜 거기에, 왜 오늘 서명을 안 했을까요? 참, 얘기하면서도 짜증나 죽겠어요. 미안해요. 자,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똑같죠? 지금 패턴이 똑같이 나오는데, 야, 이런 거는 위험한데. 앞에서 봤던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이 에코마이스터가 제일 위험합니다, 사실. 에코마이스터는, 자, 요 자리, 오늘 밑에 잡았던 자리 보이시죠? 오늘 8,400원대 저가 찍었는데, 자, 8,400원, 8,350원. 얘네들이 이 자리 무너지면 그때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 자리들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시간외가 7,900원까지 나오는데, 자, 차라리 그 자리 7,900원까지 내려가 버리면 차라리 팔지 마세요. 지금은. 이런 거는, 만약 8,350원에서 이탈되는 거를, 뭐, 손절가가 얼마 안 된다면, 그때는 팔고 버려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나온 것처럼 7,900원대 만약에 여기서 형성되어 버리면, 그때는 팔 수가 없어요. 보유하셔야 돼요. 길적 반등 나옵니다. 왜, 딴 종목군들하고 요거는 조금 달라요. 다른 종목군들은 세력이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이미 좀 빠져나갔을 확률도 있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패턴이. 그건 넣어오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전기전자 얘기했고, 또뭐 얘기 조금 궁금해 하실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면 수호차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했죠. 그 최저임금 이런 걸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추수차는 어차피 어제 반등이 기술적 반등밖에 안될 거예요. 이거는 좀더 하락세가 좀 나아줘야 되고, 5G도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월요일장에서는. 그 2차전지는 이게 시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자, 뭐, 한 가지만 딱 볼게요. 2차전지 안에서 오늘 포스코 캠텍이 좋은 뉴스 나왔었는데, 뭐, 코스피 리전 상장한다는 얘기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71,000원대가 돌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돌파를 한걸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너무 하락폭 자체 크지 않습니다. 조정이 좀더 들어올 수 있어요. 조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망에 대한 자세를 좀더 유지를 하시고, 만약에 월요일장에 71,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때는 한번 끊어주고 난 다음에 딴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LED 장비주들도 좀더 한번 버텨보세요. 지금 이대로 빠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나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지수가 지금 횡보를 하다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격적인 부분의 여파는 월요일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시기적인 부분이 좀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이, 뭐랄까요. 이제 다시 한번 더 횡보성 장세가 좀 연출되면서 순환매가 조금 붙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순환매가 붙더라도 여기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두긴 좀 힘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더 필요합니다. 바이오가 오늘 순환매나, 수혜하는 순환매의 일환이라고 좀 저는 봐요. 그런 부분도 좀더 감안을 하셔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신라젠 이런 것들은 기술 특례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HLB도 오늘 잡아서 올렸는데, 이런 것들 10만 넘어가면 조심해야 되죠. 바이로메드, 차라리 바이로메드가 제일 건강한 거죠, 지금. 어제 이후에 이 자리가 중요하다 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반등 났는데, 여전히 이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좀더 홀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폭탄을 맞은 것처럼 한 번씩 쫙 가라앉아 버렸어요. 특히 뭐 경협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면서 많이 빠졌는데, 일단 월요일장까지는 좀 봐야 돼요. 월요일장까지 좀 이성을 좀 차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미 터진 거 어떡하겠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아니, 정상회담에 대한 결렬이 세계 최초로 터졌습니다. 트럼프의 김정은도 그렇고, 참, 둘다 뭐,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네요. 결국 피해는 우리나라 증시가 본다는 게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관심주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참, 일단 ACT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CT가 반등 나오다가 뭐 저거 터지면서 이제 다 가라앉아 버렸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 방송에서 그림을 못 보여드려서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건데, 이제 ACT, 말 그대로 ACT에요. ACT, 요거 화장품 원재료 기업이고, 여기 얼마 전에 진소트라는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원래는 화장품 원료만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요걸로 이제 혈액 기반의 암을 조기 진단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코스메틱 플러스 바이오로 뭔가에 대한 사업의 다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를 좀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인수를 하면서 그때 이 주가가 그에 따른 반영으로 이만큼 올랐어요. 13,000원 이후에 지금 3,000원대까지 빠졌거든요. 3,800원대까지. 근데 지금 자리는 너무 과하게 빠졌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 정도 기업이 바뀔 수 있는 과정이었다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흔들기는 좀 힘들 거라 봐요. 그래서 기업의 좀더 우상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시면,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를 받는 자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하락 후에 지금 지지를 받고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뭐 윗꼬리가 강하게 달렸지만 월요일장에서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미약품인데요. 한미약품이 임상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주가 한번 빠졌던 지금 다시 한번 올랐거든요. 지금 한미약품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조금 들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 자리 48만 2천원 요 정도 자리 자체가 뭐랄까 이 맥점적인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부가 조금 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가지고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KCI. KCI. 자, 계면활성제 관련 주죠. 지금 오늘 9,800원대 찍고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업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한 마지막 자리 한 99,500원 정도 되거든요. 9,480원, 9,500원 정도, 9,450원 그래도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요 정도를 손절가로 조금 대응을 하면서 요 종목군에 대해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는 제가 볼땐 들어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수급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손바뀜이 이루어져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기업에 큰 변화가 없으면 오르지 않아요. 대신에 요 손절가는 꼭 리스크 관리는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온미디어인데요. 가온미디어도 잘 오르다가 오늘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뽑아내는 과정이었는데 항상 종목군들이 오르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져요. 흔들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올랐죠. 오늘 5% 오르다가 지금 빠졌는데 4.6%였네요.
지금 바닥에서 이제 기업이 달라지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5G 관련해가지고 KT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적인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가능성 좀 더,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에 대한 얘기도, 종목군 짧게 뭐 코멘트를 다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저는 뭐랄까요. 참, 주식하면서, 이런, 한 번씩 이렇게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예상치 못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무방비적인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그래요. 한 번씩. 내가 너무 나약하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약하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존재가 너무 나약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국사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주식 공부를 아무리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가 제일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슬프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애잔하기도 하고, 별의별 감정이 다 듭니다. 나쁜 감정 쪽으로. 그래도 이 또한 항상 지나가더라고요. 이런 걸한 번씩 겪게 되면 높은 종목 못 사요. 저도 지금 9년 동안 하면서 항상 이런 것들이 매년마다 되풀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종목군들이 보면, 아유, 왜 저래 답답하게, 급등한 종목 저 한번 시세적으로 내일 한번 오를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지. 이렇게 그런 것도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걸한 번씩 터지고 나면, 조금, 저 더욱더 리스크 관리를 좀더 염두에 두면서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경협주 고가 권역에서 산 분들은 오늘 뭐 거의 뭐 작년에 벌었던 거, 요번에 다 까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항상 많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잃더라도 관리를 할수 있는 정도를 잃어줘야 돼요. 그러면 금방 또 복구가 가능해요. 근데 오늘처럼 저렇게 고가 권역에서 창 무너지면서 돼버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죠. 한 가지 예로 신혼이라는 종목도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말씀드릴 때 우리가 요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2,300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3,000원까지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2,200원이면 뭐 5% 뭐 한번 나쁘게 욕하고 버리면 돼요. 다음에 또더 먹으면 되니까. 근데 아쉽죠. 왜냐? 3,000원까지 넘어간 걸못 팔았다 생각하면 아쉽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손해를 그냥 여기서 산 놈도 있다.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 돼요. 내가 돈못 벌어가 아쉬운 거는 둘째치고, 아이씨, 다음에 또 좋은 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할수 있는 위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요번에 좀더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제일 제가 기분이 지금 조금 울적한 것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가 권역에서 잡아가지고 크게 손실을 또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조금 기분이 그런 거예요, 사실. 뭐 내가 뭐라 종목 상담이 진행하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댓글로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놓으시면, 제가 뭐 월요일, 늦어서 월요일에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들어오는 정보를 위해서 좀더 부가적인 설명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주 관련해가지고 물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전에 방송에서도 했지만 윤테크 이런 것들도 지금 일단 12,300원 손절가 했는데 손절가를 조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D램 관련입니다. 낸드 플래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손절하셨으면 어쩔 수 없고, 만약 손절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얘들이 이제 마지노선 가격대가 요 자리거든요. 요 11,800원 무너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무조건 절대 사수를 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자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 PSK, 뭐 반도체 장비주들 말씀해 달라고 해서 이런 거 보면 요거는 요 자리죠. 그 13,100원 요 정도까지 열어놔야 돼요. 여기 앞에서 매집된 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3,100원이 마지노선 가격대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주말 그래도 잘 보내시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기분 좋게, 또 주말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항상 주식은 낙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월요일장에서는 웃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수고 너무 많으셨고, 특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